서비스라인을 많이 활용해서 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그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 서비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확장과 함께 이 서비스라인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 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활동까지, 이 사회까지, 도시까지, 국가까지 이렇게 미치는 그런 서비스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또 등장을 지금 했는데, 이 전체 이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적인 서비스도 있고, 또 공적인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회적 기업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서비스의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서울에서는, 이 서울이 과연 어떤, 이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서울의 우리 각그이 사회와 기구들과 또 회사들과 이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이 그동안의 그이 경제가 이 밀착되고 이 압축된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시민들의 그 서비스 수준이 많이 저하가 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로는 저희들이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소득 계층의 분류가 여러 점점 이제 빈부가 격차가 심화되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과연 시민들의 복지 기준이 최소 기준, 그 과도한 압축 성장을 토대로 성장을 해왔던 서울시가 개발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높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복지 기준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새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총 162회의 그 회의와 360건의 그 연구 시민 의견을 거쳐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야의 기준을 만들어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발표하게 된, 이 배경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시민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노인 빈곤율, 인구 10만 명당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15.2%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5%입니다. 그리고 또 2위를 하나 보는 게 하나 있는데,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지금 현재 2위로 되어 있고, 이게 평균 12.8명, OECD 평균 10.8명인데, 현재 우리나라 33.5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평균 OECD 평균이 1.74명인데, 1.15명으로 34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지표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월 평균 소득과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그월 평균 소득이 경복궁은 300만 원, 동남궁은 380만 원, 그리고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강북의 경우에는 6.12%, 서초구의 경우에는 7.24%, 이렇게 해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이제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3대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2000년도하고 2008년을 비교해 보면 중산층이 67.8%에서 50.4%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빈곤층은 10.9%에서 16.6%로 늘어났습니다. 진위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했다고 볼 수 있는 1로 가까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 0.4에서 0.3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서울 시민들의 복지 기준이 점점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최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섯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계획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 10년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 부분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들은 경제도시,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이 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복지도시 이렇게 다섯 가지 전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 또 도시를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 복지 차원에서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것을 이제 혁신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육성을 시작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팀을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을 통해서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해서 이 우리 공공 분야의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밀착형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올해 6월부터 9월달까지 약 4개월간 저희가 이제 시민 서비스 디자인 학교를 열어봤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학교의 이름 안에 그대로 이 학교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학교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그 현장에 도전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서울시의 각 구청에 당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테마에 따라서 그 과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개발을 해서 발표한 다음에 그 구청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현재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성동구청이 아이오와라는 팀하고 같이 성동구 상권 유입을 위해서 성동구의 그 숲사이길 서울 숲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수역하고 뚝섬역 사이에 그 있는 지역에 어떻게 상권을 발전시킬 것인가, 낙관 상권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했고, 또 중랑구청하고 동대문구청이 I Like Candle, 패치, 마크라는 이 세 개 팀과 같이 공동으로 이 중랑구 무림시장, 이건 재래시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무림시장을 찾아가서 이쪽에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공동 디자인 본부하고 송파구청이 함께 두 팀, 프렌드하고 프레임워크라는 팀하고 같이 해서 송파구의 방위동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가 지금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인데 그 방위동 지역에 또 그 낙후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들을 골라서 그 구청이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스타디를 해서 제안을 솔루션을 제안을 해보고 그리고 종로구청이 또 가지고 있는 이쪽에 그 동대문 시장, 대대 시장에 약 그 크고 작은 25개의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들의 과연 그 관광객 유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희열하는 팀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도라고 하는 팀은 성북구청이 성북구청 역시 성북구에는 수많은 숲들이 있는데 그 숲들의 그 좋은 관광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들이 그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입이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활성화시키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총 다섯 개의 팀들이 이루어져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동구의 그 숲살이길을 새로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그 이 골목 자체가 이 이제 새로 지역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이 그 일부 그 저개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의 골목들에 있는 그 가게들이 점점 그 매출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브랜드 이 지역 골목에 대한 브랜드와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그 관광 서비스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이동 골목의 그 송파구 방이동 골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롯데가 짓고 있는 그 롯데 잠실 롯데 관광 특구하고 송파구 방이동을 연결해서 그 연결된 지역에 지역마다 시민들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 티켓 박스를 만드는가 또 도서관을 만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또 도서관을 보게 하든가 카페를 만드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여기 이제 공연을 보고 숙박을 하는 것을 한 프레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북동의 성북구청에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일로 진입로 부분에 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북구의 그 자연적인 그 환경이 좋은 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데 여러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성북구청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송파구의 프로젝트의 그 시뮬레이션 계획인데요. 이쪽에 그 우림시장에 살고 있는 우림시장이라는 재래시장에 그 시장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 주부가 이쪽 시장 입구에 있는 곳에 보건소를 찾아가서 우림건강과 건강센터라는 보건소를 찾아가서 보건소 직원하고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건강마당에 그 카드를 발급받는데 그 키오스크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필요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로구청이 같이 동대문 시장에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유입하기 위한 그 SNS 연동 그러니까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찾아가 최종 솔루션으로서는 이쪽 지역에 오는 그 관광 동대문 지역이라는 것이 그동안
구매상 중심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소매 중심의 그 관광 정보 사이트 제공이,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소매점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여러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 서울시의 관련 그 사이트들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관광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상품을 할인을 한다거나 또 그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쿠폰을 제공해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그 얼마나 묶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찍으면 또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서치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그 총 서비스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바로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갖다 세울 때 보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그 이후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정보가 자기가 이제 필요한 맞춤형 동대문 시장에서 자기가 맞춤형으로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하철 노선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또 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각종 그런 현재 불편한 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이 동대문 시장에 가지고 있는 식당과 그다음에 이제 부자재라든가 패션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 시장을 어떻게 쉽게 돌아가게 쇼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저희가 이제 그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딪힌 그 난제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각 구청들과 또 시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과 이제 그 솔루션과 디자인들이 나와서 제안을 했을 때, 실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이 예산 구조라든가 또 제도라든가, 그 현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바로 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학교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육성 팀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이 사회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 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 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퍼블릭 섹터와 소셜 섹터 이러한 영역들을 최대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가 되면 어떤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대량으로 공급을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사적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인정을 받아서 계속적인 그 자기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투자자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큰 과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위해서 사회적 임팩트가 큰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투자를 검토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자금 펀드가 지금 마련이 돼서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회적 기업들과 혁신형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차 안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아이디어들,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 디자인이 어떻게 향후에 장기적인 지적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안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런 주제를 제안을 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특허청과 계속적으로 아주 긴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